그래서 특히 동짓달에 그래서 수출하는 자, 수입하는 자, 응?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과가 엄청 많을 건데 이게 동짓달이 시작이 돼서 섣달 내년 1월달, 2월달, 2, 3월에는 이분들이 진짜 화창한 봄날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자,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채널에 굉장히 많은 쥐띠 운세나 요즘 예. 월별 운세 이런 식으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쥐띠 분들 중에서도 72년생, 52세 임자생 분들만 한번 운기를 볼 거예요. 아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감독님이 좀 똑똑하고 영특하셔. 그러면 제가 임자생 분들이요, 이 개인적으로 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법당에 임자생 분들이 많이 또 있으세요. 임자생 분들이 그 상반기의 기운이 상당히 상반기의 기운이 좀 힘들었어요. 복잡하고 어지러웠어. 왜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자기의 그 우월감, 자신감이 특별하신 분들이거든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용납을 못해. 꼬였어요. 그러면서 7, 8월, 9월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잘 깨달았어. 아, 급하지 말자. 조금 내리고, 내릴 거 내리고 버릴 거 버리자. 그리고 이분들이 또 자기한테 이로운 거는 실속적으로 말을 잘 듣고 그걸 내 거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듣고 통합적으로 해보니까 내 혼자 나서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 정리를 잘한 거야. 그러다 보니 10월달 들어서고 동짓달 섣달 가서는 이 하늘의 문, 세상의 문이 열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특히 동짓달에 그래서 수출하는 자, 수입하는 자, 응?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과가 엄청 많을 건데 이게 동짓달이 시작이 돼서 섣달 내년 1월달, 2월달, 2, 3월에는 이분들이 진짜 화창한 봄날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운기가 좋다. 좋아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 삼재잖아요. 막 정확합니다. 제가 이 질문 지금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삼재잖아. 삼재에서 조심하고 맞아요. 움츠리고, 아, 아프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뭔, 아, 삼재인데. 삼재 입에서 빼세요. 삼재는 악재가 아니야. 조심하라는 거지. 삼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요, 하반에 분명히 기회 와요. 큰 기회 와요. 그러면 삼재라는 거를 잊고 살아야겠네요. 아, 그럼. 삼재 뭐 별거야. 근데 사실은 복삼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오히려 복삼재인 건가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재를 뭐 악삼재야, 삼재는 나빠, 삼재인 조심해 이런 말을 잘안 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다뭐 굴곡이 있고 비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 건데 특별히 삼재라고 그래서 그 삼재 때문에 뭐가 안 돼? 이거는 저는 그렇게 단정지출을 않거든요. 조금 조심하자. 이거 이 정도지. 이분들은 지금 복 받았어. 잘 되실 거야. 내년 그때 상반에 시작하면 하반에도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자생 분들 길하세요. 여태까지 52세 분들 금전운을 토대로 봤다면 이 사람과의 인연이라든지 또는 연인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좋을 때는 이제 호사다 말하고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좋다는 거는 첫째가 이제 건강 그리고 인간, 금전이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도 유하게 잘 흘러가고, 하여튼 복잡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골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 의지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쁘다, 부부관계가 나쁘다, 뭐 금전적인 게 나쁘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거를 보려면, 이제 세부적으로 생년월일, 사주팔자 넣고 성함 넣고 봐야 부부가 어쩐지 사업이 어떤지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갈수 있는 거고 제가 보는 거는 임자생 52세 하반기 운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점짜리 운수를 가지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GT분들 화이팅 이 영상을 보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